네, 모델 Y를 시승하는 당일인데 시승하기 전에 테슬라 코리아 근처 청담동 부근은 지금 이렇게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많은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제가 제대로 시승을 할 수 있을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원래 애초부터는 장거리 시승을 기획했는데 벌써부터 지금 인도에 눈이 쌓일 정도면은 조금 조심하면서 운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테슬라 코리아 청담성 앞에 왔는데 눈이 진짜 많이 오네요. 오늘 저는 테슬라 모델 Y를 타고 이곳 스타필드 하남부터 강릉까지 한번 무충전 주행을 한번 해볼 예정이에요. 지금 클러스터상으로 남은 주행거리 표기는 497km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경로 설정에 하남 강릉 부근을 한번 표기를 해봤거든요. 하남부터 강릉까지 갈 때 전비가 어떻게 나오는지 에너지는 얼마나 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워서 스티어링 휠을 틀어서 지금 만져보는데 스티어링 휠이 이제 따뜻합니다. 화면을 통해서 이 스티어링 휠이 진짜 따뜻한지를 제대로 못 보여드려서 조금 아쉽긴 한데 나중에 차를 받으시는 분들은 정말 스티어링이 이 정도면 괜찮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눈이 안 와서 다행인데 지금 아직까지는 바람이 좀 많이 불어요. 그래서 맞바람 때문에 주행거리에 대한 손해가 조금 클 것 같습니다. 무충전 주행이 목표긴 하지만 그래도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최대한 한번 안전하게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 Y의 구체적인 가격 그리고 겨울철 주행을 할 때 배터리의 손실을 방지하는 히트펌프 시스템이 탑재됐는지는 추후에 나오는 여러가지 재원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전기차를 주행할 때 분명 주행거리도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지만 우리가 좀 더 고려를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안전입니다. 출시하기 전에 이 차가 얼만큼의 충돌 테스트를 거쳐서 통과를 했는지 그리고 이 차에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차량 출시 전 얼만큼의 내구성 테스트를 많이 거쳤는지 그런 부분을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제조사 그리고 정부가 스스로 입증시켜주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전기차 인프라만 확대하는 데 주력을 했지 전기차 사고 시 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책은 전혀 우리가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기사를 통해서 아직까지 제조사나 아니면 정부가 안전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라고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내는데 이런 목소리가 많이 확산돼서 그런지 정부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네요. 정부는 앞으로 올해부터 순수 전기차도 KN캡 신차 안전도 테스트 평가 명단에 포함시키겠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전기차를 포함시킬지는 아직 몰라요. 테슬라 모델 Y 아니면 테슬라 모델 SX 아니면 모델 3가 포함이 될지는 아직까지 모릅니다. 네, 제 아이폰을 한번 모델 Y 무선 충전기 한번 누려볼게요. 네, 곧바로 이렇게 충전이 되는 모습이 보이죠? 네, 아주 간편합니다. 네, 제 눈높이에서 만약에 오토파일럿을 실행하면은
전방 시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지금 서울 양양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맞바람 때문에 차가 약간 좌우로 요동치는 건 맞습니다. 뭐 그런 걸 감안해 나가면서 주행하고 있는데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모델 Y가 모델 3보다 높은 차이기 때문에 대시보드가 상대적으로 아주 낮게 배치된 모습이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원래부터 모델 3도 이 대시보드 높이가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느낌 받았지만 그래도 모델 Y 탔을 때는 운전석 레그룸 공간이 뭐 충분히 있지 않은 편이라서 저도 조금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모델 Y는 지상고가 좀 많이 높아진 차이기 때문에 타고 내리기도 편하고 또 심지어 전방 시야도 아주 넓습니다. A필러가 약간 좀 두꺼운 면은 없잖아 있어 보여도 그래도 제 시선으로 봤을 때 사각지는 그렇게 많이 없는 편인 것 같아요. 146.7km 주행한 결과 전비는 km당 160W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분이 아까 라이브를 통해서 그 운전석이 얼마나 뒤로 젖혀지는지 보여달라고 제가 요청을 받았는데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얼만큼 젖혀지는지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 정도입니다. 네, 이 정도 젖혀지면은 뭐 이 정도 젖혀지면은 이 그래스 루프 위쪽에 떠 있는 하늘의 모습 그리고 가로등의 모습을 가림막 없이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죠. 이 차는 차박을 되게 중요시하는 분들한테는 아주 낭만적인 차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운데 이 구조물이 모델3와 비교했을 때는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원래 목표는 강릉 슈퍼차저에 가서 배터리가 다 떨어졌을 때를 감안했을 때 충전하고 다시 서울로 가려고 했는데 10km 이후 오른쪽 서울 원주 방향 영동 고속도로 입구로 진입하십시오. 예, 그래도 한 266km 정도는 지금 주행 거리로 남아 있어서 123km만 더 가면은 원주 슈퍼차저입니다. 예, 여기서 그러면은 123km만 더 가면은 한번 충전으로 한 310km 정도는 한 방에 갈 수 있다는 뜻이라서 한번 원주 슈퍼차저 부근까지 한번 가보고요. 원주 슈퍼차저 도착했을 때 배터리 상황이 또 괜찮다면은 한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남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는 또 강릉 대관령 휴게소에서 잠시 쉬어갑니다. 지금까지 한 201km를 주행했어요. 중간에 뭐 충전 과정이 없었고요. 무충전으로 201km 정도 간 결과 전비는 km당 168W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5시 52분이고요. 바깥의 온도는 영하 8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를 지금 주행하고 있는데 지금 하남에서 충전하고 나서 222km 무충전 주행을 했습니다. 스탑비단원서부터 강릉을 오가고 또 다시 원주에 오가면서 여기 위쪽에 있는 남은 주행거리가 어떻게 표기되는지 나중에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네, 하남부터 강릉까지 오고 가고 또 이제 다시 원주로 가면서 302km 주행했습니다. 원주에서 슈퍼차저로 충전을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서울로 이동하는 방안으로 한번 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하남을 거쳐 강릉을 거쳐 원주 슈퍼차저에 왔습니다. 320.1km를 무충전 주행했고요. 전비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배터리상으로 남은 주행거리는 83km인데 아까 하남에서 슈퍼차저 충전했을 때를 가정해서 지금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어느 정도 주행할 수 있는가 한번 알아보자면 대략적으로 한 400km 정도는 갈 수 있겠네요. 지금 바깥의 온도는 영하 6도입니다.
네, 원주 슈퍼차저에서 충전한 다음에 저희 집까지 88.5km를 달렸고요. 전비는 이렇게 나갔습니다. 네, 하남 강릉 원주 서울 28일 408km 정도를 오늘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88.5km는 원주에서 서울까지 오는 거리고요. 나머지 320km는 하남, 강릉, 원주 등을 오고 간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하루 동안 400여 킬로미터를 모델 Y로 달리면서 저의 느낀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차가 과연 성공할 것인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아직까지 언제 판매될지 모르고 또 가격도 아직까지 모르고 보조금이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델 Y는 모델 3에 없는 공간감이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키가 크시는 분들한테도 적합한 전기차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4인 가족한테도 좋은 SUV가 될 수 있어요. 조금 적합한 크기 SUV를 원하시거나 아니면은 좀 더 안락한 친환경차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모델 Y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진네코리아 조지현 기자였고요. 빨리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